현재 시간 7시 30분. 이른 아침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장거리 탁송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항을 가려고 하는데 파주 문산에서 출지고요. 출지가 파주 문산이고 문산에서 포항을 갑니다. 포항까지 요금은 18만원이고 아이콘으로 잡았습니다. 2.5톤 차량이고요. 일단은 차를 좀 픽업하러 가려고 조금 일찍 나왔어요. 미리. 왜냐면 일찍 가도 된다 그래서 일찍 간 만큼 또 일찍 도착할 수 있으니까 코를 도착해서 다른 코를 잡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겠죠. 일단 출지까지 빠르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7분입니다. 문산으로 가고 있고요. 문산까지 버스 타고 가려다가 그냥 자차를 끌고 차량을 거기다 던져놓고 픽업 차량을 받아서 이렇게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출지까지 25분 정도 걸리는데 출근 시간이어서 그런지 차들이 조금 있긴 하네요. 문산으로 빨리 가서 포항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비만 안 오길 기도해봅니다. 부지런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을 가서 다음 코를 바로 연계를 해서 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시간 8시 46분입니다. 차량 2.5톤 차량 인수했고요. 여기서 지금 포항까지 5시간 27분 걸리네요. 오후 2시 도착입니다. 가면서 한번 중간에 휴게소에서 다음 코를 한번 해놓고서 가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포항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차가 공사 차량이라 가지고 약간 브레이크가 되게 민감하네요. 네, 되게 민감해서 좀 조심히 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포항으로 내려가면서 중간에 또 영상 한번 켜도록 하겠습니다. 와, 갑자기 비가 엄청 옵니다. 비 오는 건 상관없는데 이 차 와이퍼가 다 망가져 있어요. 뭐 유리를 닦아도 번져가지고 앞이 안 보이네. 큰일 났네 이거. 비가 내려가는 동안 안 오면 다행인데 이게 계속 비 오면 이거 앞이 안 보일 것 같은데. 휴게소에 한번 와이퍼가 파는지 한번 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 사장, 이거 차주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그분한테 전화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안 오면 가장 좋은데 에어컨도 뭐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죽겠네요 아주. 현재 시간 10시 47분입니다 여기는 현재 여주시 가나무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교통체증이 지도에는 안 나와 있는데 교통체증이 갑자기 일어났네. 뭐 사고 났나? 사고가 난 거 아니고서는 내비상에는 뭐가 없습니다. 교통체증에 표시가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여주 쪽에 지나가는데 차가 많이 훅 늘었네요. 제가 장갑을 끼고 운전하는 이유, 이 공사 차량인데 이 차 핸들이 너무너무 끈적거려요. 그래서 너무 찝찝해서 운전을 못할 것 같아서 옆에 장갑이 있길래 장갑을 끼고 운전합니다. 장갑 끼고 운전하니까 느낌이 이상한데요. 현재 포항으로 가고 있고요. 부지런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경 휴게소인데, 아, 여기 떡볶이 맛있네요. 매콤하니 맛있네요. 맛있어, 떡볶이. 다른 데는 약간 좀 심심하고 막 이런데, 문경은 떡볶이가, 문경에서는 떡볶이가 맛있네요. 아,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시원하게 저 안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너무 정신없어서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직 30km를 더 가야 되네요. 비가 조금 멈추긴 했네. 포항코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 한 4개 떠있네요. 3개, 4개. 인천 가는 거 15만원, 13만원, 14만원 이렇게 있네요. 전기차는 가면서 충전해야 되니까 좀 그렇고. 비가 좋지가 않네. 포항에서 올라오는 게 송도 가는 게 15만원, 이거를 바로 턴에서 타고 올라와야 되나, 어떻게 되나. 그러면은 올라오면 2시, 3, 4, 5, 6, 7시, 그러면 2부 장사. 아, 옆으로 하나 갔다가 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도착해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를 한번. 네, 문자 넣어줄게요. 네. 그 평택 가는 탁송 기사인데요. 아, 예. 예, 예. 지금 한 여기 한 3km 정도 떨어진 것 같아서 한 30분이면 걸릴 갈 것 같거든요. 아, 포항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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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시면 됩니다. 네. 네, 현재 시간 2시 48분 포항 도착했습니다. 포항 도착해서 다음콜 평택 가는 거를 또 잡았어요. 잡았는데 바로 한 5km? 5km 지점에서 포항에서 평택 13만원, 13만원짜리 하나 잡았는데, 와, 뚜벅이를 거의 한 몇 개월 만에, 그러니까 한 제가 뚜벅이를 한 5개월 만에 처음 하는 거거든요. 와, 날이 더우니까, 추울 때는 괜찮은데 날이 더우니까, 와, 힘드네요. 장비 타고 다니다가 뚜벅이 하려니까. 아무튼 따당코를 거의 뭐 한 5km니까 버스 타고, 이게 버스 타고 이런 거를 안 해봐서 저는 그냥 지금 여기 버스 정류장 네이버로 검색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 아, 여기서 정류장이구나. 네, 여기서 버스를 타고, 버스를 기다렸다가 다음 장소로 이동해서 차를 픽업해서 평택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평택 가면은 거기서 대리를, 저녁 장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이렇게 따당은 순탄하게 됐는데 다음 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버스 기다려 보고요. 차량을 인수해서 포항에서 출발했습니다. 출발한 지는 한 30분 정도 됐고요. 포항에서 평택으로 갑니다. 평택으로 가는데 도착 시간이 한 7시로 나오네요. 7시로 딱 나오니까 도착해서 대리를 한번 올라가는 거를, 북쪽으로 가는 거를 대리를 한번 골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콜은 톨비도 톨비가 12,700원 정도 나오는데 2만원을 주시네요. 그래가지고 톨비까지 쭉쭉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평택으로 빠르게 이동해서 다음 콜, 대리콜을 잡아서 집 방향으로 복귀하는 콜로 해서 하나 좀, 하나나 두 개 정도만 타고 일찍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차피 매출은 지금 다 마친 상태에서 대리만 간단하게 한두 개 타고 집으로 복귀해서 내일 또 탁송콜을 연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합니다.
하면서 또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네, 멋있어. 역시 작성은 명이야.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홀지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버스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에서 대리콜 타고 2부 정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비가 와서 그런지 날씨가 그렇게 덥진 않네요. 하늘은 너무 이쁜데 공장지대인지 버스도 안 다니고 뚜벅이의 서름이라니. 장비 타다가 안 타니까 이러네요. 지금은 버스 정류장에서 비전동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풀이 없을 것 같고요. 순탄 출장소로 가야 될지 비전동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상황 지켜보면서 가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8시 20분. 홀이 없네요, 이 근처는. 그래서 일단은 송탄 출장소로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송탄 출장소까지 대중교통 타고 1시간 정도 걸리네요. 지금 뭐 8시 20분이니까 가면 9시 20분. 뭐 올라가는 게 없으면은 수원이나 이렇게 가는 걸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하고서 막 이러느라고 시간이 좀 지체를 했네요. 빠르게 한번 이동해서 다음 곳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타고 이동하면서 콜 상황 한번 지켜볼게요. 아, 지금 평택 도착했는데 콜이 없어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비가 안 와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비까지 왔으면은 좀 애먹을 뻔 했는데 비라도 안 오니 다행입니다. 편의점 가서 에너지 음료 하나 먹으면서 콜 한번 보고 송탄 출장소로 결정했습니다. 송탄 출장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가는 콜을 잡았는데 버스에서 내렸어요. 내렸는데 손님이 취소해버리네. 아, 나 안장 하겠네. 그거 딱 갔다가 강서에서 바로 퇴근하면 되는데, 아, 버스 타다가 콜 잡고 내렸는데 바로 옆에 떠오길래 아, 바로 취소해버리네요. 그래서 그냥 평택, 원래는 송탄 출장소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에 자꾸 평택역에 고가들이 뜹니다. 그래서 일단은 평택역에 좀 대기해보고요. 안 되면은 평택역에서 뭐 전철 타고 이동해도 되니까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1시간 걸려서 송탄 출장소 가는 것보다 평택역에서 대기하고 콜 보다가 없으면은 조금만 대기해보고 없으면은 바로 전철 타고 뭐 수원으로 가든 어디든 가든 이동하겠습니다. 콜 잡았습니다. 수원 영통 가고요. 콜만으로 잡았고 평택에서 영통 요금은 5만원입니다. 아, 좀 전에 구로 가는 거 9만원짜리 하나 놓치고 강서 가는 거 7만원짜리 하나 놓치고 아, 몇 개 놓쳤다니 아주 멘붕 오네요 아주. 게다가 결국에는 그냥 너무 존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빨리 갑니다. 네, 여보세요? 네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가 끊겨가지고요. 네. 네네,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3만원이요? 4만원이요? 이게 콜이 가는 거리. 4만원요? 그러면요, 제가 앞에 갈 테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갈 테니까요. 그럼 제가 가서 거기서 그냥 콜을 취소해 주시면 돼요, 사장님. 네. 근데 도착하고 나서 취소하셔야 돼요. 네네네네. 네. 택에서 망포용 왔습니다. 콜을 취소해가지고 다시 전화 와가지고 그냥 현장 콜로 해서 6만원에 왔고요. 평택에서 망포용 6만원에 왔고 팁으로 5천원 더 받았습니다. 아까 놓친 콜들 좀 만회한 것 같아서 조금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빨리 여기서 복귀를 해야지 내일 또 탑승 콜을 타니까 일단 복귀 콜이 있는지 아니면 트루카가 있으면 트루카를 타고 가든지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뚜벅이로 망포역 가고 있습니다. 죄다 망포역에서는 화성, 수원 가는 것밖에 없네요. 수원으로 끊어서 갈지 아니면 더 존버를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루카 타고 집으로 그냥 퇴근하려고 그랬는데 없어요. 네, 현재 시간 1시
아, 암만 콜을 기다려도 콜이 안 나오네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아까 평택에서 2시간 죽고, 망포역에서 1시간 죽고, 아, 그냥 아까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너무 기다렸네요. 오늘 총 콜수 3개 탔고요. 총 매출은 39만 5천 원 찍었습니다. 순수 매출 33만 3천 원 찍었고요. 오늘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더 기다려봐야 요즘에 1시 넘으면 콜들이 너무 없어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투르카를 타고 복귀를 하든가, 아니면은 내일 탁송 예약이 있어서 이 근처에 기흥에서 탁송 예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서 잘까 말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오늘은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더 좋은 콜 많이 탈 수 있도록 기도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